중국발 스모그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 두세 배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이번 미세먼지 공습은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른 건데요. 중국 동부 지역의 가뭄이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치 장막을 친 듯 시야가 뿌였습니다. 안개에 미세먼지가 뒤섞여 가시거리가 평소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거리의 시민들도 다시 마스크를 썼습니다. 갑자기 미세먼지가 높아져서 목도 좀 칼칼하고 오늘 걱정도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수도권은 하루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80마이크로그램을 웃돌며 주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두세 배가량 높아진 것인데 초미세먼지 농도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서풍이 불면서 중국에서 많은 스모그가 국내로 유입된 데다 대기가 안정돼 미세먼지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중국발 스모그 공습이 한 달 이상 빨라졌습니다. 극심한 폭염 탓에 중국 동부 지역의 가뭄이 심해져 미세먼지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 동부 지방의 건조한 가운데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면서 이것이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었고 밤사이 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남부 지방은 미세먼지가 짙어지겠습니다. 또 당분간 기압계에 큰 변화가 없어 앞으로도 중국발 스모그의 공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